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황예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국 단자, 그리고 동신세미켐과 SNS텍, 그리고 토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을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국 단자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 단자의 가장 큰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은 그 전장용 자동차 사업부의 성장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차량용 커넥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량용 커넥터 매출액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어떤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미래 차들의 그 생산이 늘어나면서 동사의 그 이런 차량용 커넥터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실적 성장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그 유럽향 그리고 북미향으로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되는 커넥터의 매출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마진율도 기존의 한 자리에서 내년에는 두 자리까지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그 차량용 커넥터 사업의 성장이 돋보이는 가운데 그 최근에 증설을 통해서 내년 같은 경우 증설의 본격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차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수록 한국단자의 매출과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NS텍은 대표적인 노광장비, EUV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 글로벌 업체들의 EUV 장비 수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상황에서 SNS텍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UV 장비 중에서도 EUV 펠리클 그리고 EUV 블랭크 마스크 두 가지 관련된 매출 성장이 내년의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그 미국의 제재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중국 중심으로 한 어떤 EUV 장비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SNS텍의 그 예전 장비, DUV 장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SNS에게 중국형 매출 성장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EUV 장비 중에서는 EUV 블랭크 마스크가 굉장히 그 상업성과 상업성이 높은 파트인데요. SNS텍은 이쪽 블랭크 마스크의 그 가장 중요한 영역, 파티클에서의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내 2025년부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큰 폭의 성장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